이렇게 잘 가거든요. 하면 끝내지 못했어요. 박상 선수 1라운드 경기에서 김윤호 선수의 패배에 힘이 무너졌습니다. 그 아쉬움을 이번 경기에서 확실하게 달래줘야죠. 김윤호만 잡아내면 2대5나 써야 되거든요. 오늘 경기에서 1승 추가하고 3연승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중요합니다. 김윤호 선수 윈업스 리그에서 1승 한 번에 말죠. 에이스 레벨 이렇게 좋은 자리에 나와서 올 킬러 상대가 끝내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1세트 경기 메두사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는 3시 박상우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상우 선수는 3시, 그리고 김윤환 선수는 7시입니다. 보라색 적이에요. 네, 이 박상우 선수는 메두사에서 전적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0승 4패, 단일 1승도 공식전에서 기록하지를 못했고요. 게다가 저그를 상대로 0승 3패의 나쁜 기록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뭐 데스티네이션도 전적이 안 좋았지만 결국 승리를 거둔 만큼 이 메두사에서도 철저한 준비가 됐다면은 분명히 김윤환 선수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보이리라고 봅니다. 네. 김윤환 선수 위너스리그 수준계를 몇 번 잡았습니다만 한 번도 승리를 못 차지했거든요. 네. 네, 김윤환 선수를 응원해 주신 분이에요. 네. 참 연패를 했죠, 김윤환 선수가. 예, 근데 아까도 정말 말씀드렸듯이 이스트로만 만나면은 김윤환 선수가 정말 기분 좋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경기력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박상호 선수도 에이스 결정전에서 승리를 거둔 그런 기억도 있고요. 네. 힘을 충분히 낼 만한 김윤환 선수죠. 그렇죠. 최근에 테헤란전 박성균 선수에게 패배를 했죠, 김윤환 선수가요. 네. 그 이후에 두 번의 저그전이 있었습니다만 한 번도 승리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베럭스. 입구 쪽에다가 네. 예, 선베럭스를 해서 상대방이 빠르게 앞마당을 먹었을 경우 좀 괴롭혀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박상우 선수가 가지고 있네요. 노멀하게 흘러갔다가 패배한 경우들이 참 많았었기 때문에 예, 그냥 순수하게 노멀하게 흘러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렇죠. 예, 그 생각이 좀 먹힐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지금 드론을 12 드론, 찍었어요. 예. 12 드론까지 찍었고 이 네. 상태라면 베럭스 보면은 스포니폴 먼저 건설하는 게 그렇죠. 낫겠죠. 그렇죠. 그나마 정차로는 좋습니다. 수직으로 네. 바로 가고 있어요. 예. 이걸 앞마당으로 바로 가면 안 되죠. 바로 베러스로 갔다 나면 무조건 스포니쿨 먼저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확인을 하고 아니면 뒤쪽으로 물러섰습니다. 먼저 하던가 뭐 그런 식의 3회차를 많이 피거든요. 그렇죠. 선 스포니쿨. 네, 앞마당을 준비했습니다만 상대방의 진영을 살펴보고 그 이후에 스포니쿨을 바꿨습니다. 메카닉 체제로 가려고 하네요. 예. 예. 두 번째 경기인데요. 그렇죠. 예, 테란전도 안 됐거든요. 테란전도 그다지 길지 않았고 두 번째 경기인 와중에 벌써 수면에 들어가셨다는 네. 얘기는 뭐 저녁에 공부를 또 열심히 한다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뭐 그런 모습이겠죠.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그런 선수가 있나 봅니다. 네. 예. 예, 그 선수가 나오면 반드시 깨워줘라 뭐 이런 식의 당부를 했던 것 같네요. 네. 그렇죠. 해처리를 지금 펼치고요. 자, 스포니쿨이 먼저 간 이후에 추가 해처리를 늘렸습니다. 일단은 베럭스 빨리 줘서 벙커 러시도 분명히 할 수도 있겠지만 빠르게 오브로드를 하나 잡아줄 수도 있고 그리고 팩토리도 빨리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들을 박상우 선수가 먼저 생각을 한 것 같네요. 그렇죠. 박상우 선수 선베럭스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자, 뭐 아직까지 뭐 강력한 피해를 주지 못했어요. 네. 자, 나옵니다, 나옵니다. 스포니쿨을 먼저 갔기 때문에 예, 앞쪽에 살짝 머린 모습만 보여주고 입구 막은 이후에 예, 그 입구 쪽 수비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베럭스로 안 봤으면은 김윤환 선수에게 감인 대응을 해라, 감인 반응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유도해 놓고 빠르게 팩토리 올리면서 벌처 하나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전략을 박상우 선수가 들고 나왔는데 김윤환 선수가 오브로드로 빨리 정찰을 하면서 그렇죠. 대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 메카닉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것도 지금 오버로드로 깨서 빨리 캔 것을 보면서 확인을 했죠. 네. 정차명에 들어갑니다만 아, 그렇습니다. 잘 빠져나갔어요. 상대방의 체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히드라리스크 대응까지 파악을 했죠. 전략은 나쁘지가 않은데 너무나 잘 김윤환 선수가 맞춰가고 있습니다. 상대방 네. 보면서 확실하게 맞춰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렇죠. 바로 취소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레어테크를 가고 있는 모습이죠. 박상우 선수는 메카닉을 준비합니다. 투팩 바로 올라가고 있죠. 메카닉을 받기 때문에 히드라 소수 생산해서 앞으로 치고 들어오는 그런 전략을 한번 박상우 선수에게 유도해볼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냥 바로 취소해버리고 레어를 가고 있는 그런 김윤환 선수 모습이네요. 그렇죠. 박상우 선수의 히드라 리스크 댄 지어지는 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 네. 취소한 건 몰라요. 입구 쪽 맞고 메카닉 준비하는 걸 김윤환 선수가 파악을 했죠. 맞춰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길 머신샷 붙였어요. 입구 쪽으로 저글링 보내고 있는 김윤환 선수. 페럭스에서 병력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두들겨 보면 한대요. 머리 한 기라면요. 두 개가 더 추가되고 있어요. 네. 그 이후에 다시 히드라 리스크 대는 올리고 있는 김윤환 선수.
그럼 모아두고 있습니다. 머리 네. 두기 앞에 살짝 확인하고 머리 더 찍죠. 네. 벌처까지 나온 상태라면 저 벌림으로 무리하게 입구로 뚫는 플레이는 나가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러커라든가 이런 유닛이 나왔을 때 뭔가 이제 공격을 시도해봄직한데. 야 이걸 들어가서 이걸. 자, 예 벌처가 나올 야, 만한 그 시간에 들어가야죠. 들어가 저 벌림에 네. 들어갔다. 야 이건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박상우 선수가. 네. 예 물론 아 예 예 물론 그 본진 안에 지금 투팩이기 때문에 벌처 충원하면서 뭐 SCP까지 달려들으면은 네, 분명히 저 벌림은 밀어낼 수 있지만. 이런 그 기습적으로 이 문이 열렸을 때를 기다렸다가 그렇죠. 들어오는 김인환 선수의 준비된 운영이 야 멋지네요. 보고 있다가 입구가 막혔는데 저걸 계속 뽑는 게 분명히 이상했거든요. 네. 네. 그 틈을 치고 들어가서 벌써 다 잡았어. 두기 잡았죠. 그렇습니다. 네. 타이밍이 노렸습니다. 어느 정도 소세병력 파악했습니다. 뒤쪽에 뭐 다쇄병력 보지 못해서 박상우 선수는 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박상우 선수는. 다시 한번 뒤쪽으로 병력 빼놓고 있는 네. 김윤아 선수입니다. 첫 벌처를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저글링이 그냥 쑥 들어가서 탱크 감싸 안으면 탱크를 잡는 이런 선택이 더 좋았었거든요. 어차피 네. 벌처는 그 타이밍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처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기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타이밍에 김윤아 선수가 더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죠. 네, 네. 박상우 선수는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예, 뭐 히드라로 갈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투팩토리에서 지상병력만 계속 이제 지상병력을 상대할 수 있을 병력만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예, 지금 또 스파이어가 거의 완성 단계거든요. 네. 예, 그래서 투팩으로 지금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아머리를 제 타이밍에 건설하지 않는다면은 이건 그냥 뮤탈스에 의해서 타격받고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저글링 입구 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기다리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네. 입구 쪽 아직까지 히드라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다른 체제를 좀 의심을 해봐야 될 만한 그런 식인데요. 아머리가 네. 지금 예, 체제상으로 있어요. 좀 늦었어요. 예, 박상우 선수가 상대방의 어떤 그 공격 패턴 변화를 느낀 타이밍이 저글링의 활약 때문에라도 좀 늦었습니다. 그렇죠. 저글링이 분명히 헝그리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 이거 올인으로 올 수가 있겠다 이런 쟁점을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네. 게다가 초반에 히드라 리스크된 건물도 봤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뭘로 막습니까? 야, 네.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무탈리스크가 날라왔어요. 이거는 뭐 아, 그렇죠. 지상명령으로 들이받아서 상대방의 공격을 최대한 늦추는 방법 이외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네.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예. 나올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예, 들어가야죠. 저글링 잡아내고 그렇죠. 이거 예 들어가면은 시간 끌만한 소재가 생기는 거예요. 네. 자 빠르게 자 들어갔습니다. 네. 아, 백업 병력이 많죠. 아머리가 완성이 됐나요 지금쯤? 네. 나와야 되거든요. 아 완성되고 그리고 지금 골리앗이 못해도 한 4기 정도는 준비가 돼 있어야 터렛과 함께 이제 상대방의 뮤탄스크를 밀어내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러질 못한다면 이 뮤탄스크가 본진 안쪽에서 엄청난 행패를 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본진 쪽으로 들어갑니다. 예. 들어갑니다. 시간 끌어줘야 되거든요. 예. 아직 나와도 1점 다 당하기 때문에 지금 초백에서 모아봐야. 예. 골량 모으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벌써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야 돼요. 그냥 들어가야 돼요. 싸우지 말고. 예. 들어가서. 일꾼 잡아야 돼요. 네. 본진 안쪽에서 이미 뮤탄스크는 자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막히면은 이후에 충원되는 뮤탄스크에 의해서 아 타격이 너무 큰데요. 아 터렛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만 자원 처치가 안 되는 예, 상황에서 정말 이스트로한테 강하네요. 나온다면 예. 정말 부진성에서도 이런 멋진 승리를 거둬냅니다. 그렇죠. 아주 콤팩트한 운영이었습니다. 야, 상대방의 그 메카닉을 상대로 상성을 활용을 하는 이런 아주 콤팩트한 운영을 통해서 상대방을 아주 물리치는 이런 모습이 김윤환 선수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네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네. 싸움. 뭐 자원 확보하고 물량으로 상대방을 때려 눕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머리를 써서 생각하는 적으로 예, 박상우 선수를 지금 완전히 찍어 누르는 그런 그림이에요. 네. 그렇죠. 제재! 함께 끝났습니다. 김윤환 선수의 연승은 이번에도 이어지네요. 인트로전 연승 쭉쭉 이어가고 있으려. 아,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그런 전략도 상당히 좋았고 네. 그리고 저글링이 들어간 그 전술 그렇죠. 김윤환 선수가 역전을 하고 있지만 이 이스트와 상대한테 전혀 떨지 않고 그렇죠. 자신감 있는 경기 운영을 제대로 보여주네요. 네, 테라는 먼저 나오고 예상하고 시야에 안 보이는 곳에 병력을 주문시켜놨죠. 그 이후에 뭐 테러스들이니까 그 빈틈을 노려버린 거예요. 예, 히드리스크 대회를 보고 난 이후에 스피드업된 저글링에 의해서 자신의 나갔었던 벌처도 잡히고 서플도 깨지고 이러니까 이후에 올 올인이 무서워서 투팩에서 그냥 지상병력만 뽑았는데 상대방은 레오테크를 올린 이후에 스파이어였단 말이죠.